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습니까? 2월 오늘 7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양호한 흐름이냐면 다우존스 전이 살짝 눌렸습니다만 큰 폭으로 우리가 3일 동안 쉬는 동안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는 상황이고, 자, 다우존스가 0.08 하락, 나스닥이 0.36 하락, 반도체는 플러스 2.59 상승, 그리고 독일도 살짝 하락했습니다만 전일을 또 많이 올랐거든요. 자, 영국이 상당폭 프랑스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은 춘절 때문에 쉬고 있는데 니케이는 지금 거래가 됐었어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도 지금 별 무리 없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적절한 상황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현재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톡을 좀 열고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그럼 잠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우리 써니 선수가 또 IT 리포트를 한 것 같습니다. 난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오늘 좀 눌러놓고 하이닉스 플러스, 그리고 조선 그만 건설, 야, 현대건설 2.17 예야. 아, 미치겠어. 치고받고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서 I'm Dr. K야. 2% 추가 상승 중입니다. 사자마자 날라가. 2%가 날라갔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철강, 자동차, 현대차 이거 걱정 없어요. 셀트리온, 바이오, 뭐 그만 그죠? 양호 안 해요, 그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밀려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LS안전도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아, 좋습니다. 자, 두 말이 필요 없어요. 외국인 계속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홀딩 전략 분명히 드렸어요. 쫄아서 다 던지라 했습니까? NO! 현대건설 플러스 2.17 예이야.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목소리 이쁜 민행 선수의 삼성전자 리포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써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2월 1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43% 상승으로 46,3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297만주 매수하였고 기관은 117만주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6거래일 중 외국인은 연속 6일 매수, 기관은 연속 6일 매도하였으며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5일선이 241선까지 상향 돌파하였고 1일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NH, 대신, 하나금투 등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삼성전자가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관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에 중국 반도체 공장을 점검했다는 기사와 구찌 버버리 부사장 출신으로 세계 패션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윌리엄 김이 설 연휴 직후에 삼성전자에 합류하여 스마트폰 제품의 마케팅을 총괄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2.71% 상승으로 75,9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으로는 외국인의 136만 주 매수, 기관의 55만 주 매도가 있었고 최근 6거래일 중 3일을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아직 240일선을 위해 저항으로 남아있지만 계속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SK하이닉스가 성과급 협상 마무리 소식에 상승세라는 기사와 외국인이 1월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를 8천억 순매수하였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LG전자는 전일 대비 1.8% 하락으로 65,4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28만 주 매도, 기관이 10만 주 매도하였으며 최근 6거래일 중 외국인의 5일 매도, 기관의 4일 매도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1일 종가가 5일선 아래에서 마감하였으며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이격이 좁지만 역배열로 차트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요 기사로는 LG전자가 영하 30도에도 가동할 수 있는 에어컨과 같은 지역 특화 제품을 앞세운 성과로 6개 공조 제품군에 대해 미국 냉동공조협회의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에어컨 시장에서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연휴 끝나고 첫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닥터K 주식 아카데미의 미녀 리포터, IT 리포터 써니 양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수. 자, 현대건설 올라간다고요. 그죠? 자, LS 한전 올라간다고요. 현대차 노 프라블럼이라고요. 아, 발음 안 되네. 자, 해주야. 거기 있냐? 해주. 해주 딱 대기해. 그거 뭐야? 어저께 걔들 제껴버려. 무슨 바이오? 걔들 제껴버려. 차 바이오? 이런 애들 제끼고 현대차 들어가. 현대차, 현대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한 것들 있잖아, 제껴버려. 그리고 현대차 들어가. 현대차. 그리고 LS산전 만약에 살짝 적당하니 있으면 LS산전 들어갈 수 있어요. 현대건설 간다야. 아, 진짜 여러분들, 닥터K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모집하고 있어요. 다음 카페에 지금 방송해 보시면 다음 카페에 링크돼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들어오셔서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 지금 심사 중이니까 유관기관에 다 될 때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근데 해주가 왜 조용하지? 아침 바쁜가? JJ야! 아, 근데, 씨. 뭐야. 대웅제약 미치겠어. 아, 실컷 개고생해 놔놓고. 이거 뭐야. 12% 플러스다, 야. 와. 막 중요한 거는 이거 제끼고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가가지고 실컷 먹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닥터케이가 뽑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잘 간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정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K가 뽑아낸 거 잘 간다고요. 대웅이 진짜 미치겠어. 진짜 씨. 아침에 출근하다 봤는데 짜증나가지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 못 먹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대웅조선해양 사자마자 날라갔잖아. 7% 먹고 다시 들어간 게 20%까지 갔다가 16% 12%에서 다시 치고받고 한 인원들 있으니까. 그죠? 믿을 사람 믿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 매십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믿을 사람 믿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혼자 삽질하다가 시장에 회비 내지 마시고 가산 탕진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닙니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닥터K 옆에 꼭 붙어 있으라.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끝이 아니야. 미리 선침해.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사서 또 팔아먹고, 실컷 빠진 거 다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또 먹고. 팬놈만 팬다. 닥터케이건 누구? 주식계 마동석 팬놈만 팬다고요. 이거 끝 아니라고요. 7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아, 미치겠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북미회담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 많이 버벅거리네.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퍼펙트 아닙니까? 퍼펙트. 그죠? 죽겠어요. 이 정도면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얼마나 올라가요? 이거 2%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지금. 동시효과가 2%지. 그냥 쭉쭉 땡겨가지고 4% 5% 갈지 어떻게 알아. 핫 이슈인데. 그죠? 아 흥분했어 지금. 아. 볼게 없습니다. 볼게 없어요. 남북 경협주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그냥올선깨기전까지적당히들어가십시오. 여기올선깨기전까지야남북경협이게돌아올거를닥터 K 가알고있잖아요. 남북경협쪽으로테마가돌아올걸알고있었다니까겐또겠습니까여기 LS 한도사자마자가잖아그죠왜다른애들좀갔거든보십시오다른애들좀그죠갔단말이죠LS 한도그냥가만히있어그럼업종내순환매 1.3 갈라고하잖아 1.3 여기6만원까지갈수있다니까요아대웅이씨 아나미치겠어진짜대웅이여러분들좋아요안눌렀으면아좋아요안눌렀으면좀눌러주십시오닥터K무료방송인데퀄리티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닥터K무료로할때열심히배우시고요곧유료전환합니다유료전환하지만아침에무료방송계속지속합니다지속하고요얄팍하게아돈쫓아다니는놈아니다내니눈딱여러분들힘든분들께힘이되고자방송2년동안했습니다아침에혹시유튜브오늘구독자2000명광고료얼마쯤올라올까계산아침에재밌게한번올려봤어요그죠하루에3000원씩벌고1년반동안했고요지금하루에15000원법니다후원안해주시면하루3000원이에요그죠돈보고했겠습니까2년동안아닙니다아니에요이제국민연금투자자문사차릴수있는첫번째발걸음떼기위해서여러분들께제회사를설립했습니다여러분들같이하시면여러분들께도움될수있도록저는최선다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좀보고있어요옆에다른세팅도좀보고있고그러니까뭐별문제없어요뭐볼게뭐있습니까그죠 자이걸빼고종근당우리미국에서듣고있는신영이가가지고있는종근당을봐야지대우조선에그냥버렸어이제 필요없어새끼가려면좀제대로가지그런게어딨어닥터K 에게거품물기회도안주고그냥냅다빠져가지고요그날눈물흘렸다니까여러가지의미로하참닥터K 그래도참끝내주기맞춰내구나엔드야저기위에서왜청산하라고이야기안했지두가지느낌과희한한느낌이섞여가지고눈물흘렸습니다솔직히방송마치고닥터킨감수성이있는사람이에요아 2.79 2.9 예야야양양어디갔냐양양있냐아직뭐지금뭐졸고있냐뭐냐어몰빵때렸잖아 9.95% 3% 더간다야어저가죽어지금정신못차리고있냐있다고중간에하나도안보였어어몰라실시간채팅이안되고주요채팅이돼있어서그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방송 시작 아 저 뭐야 시작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 지금. 흥분 실컷 해놔고 흥분하면 안 된대 그래도. 야 3.4다야 현대건설. 자 LS 산전도 1.3이고요. 너 프라브럼 현대건설 간다. 우와우. 자 새말 운동 한번 들어야 돼. 이거 딴 거 필요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예이야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남의 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예이야. 야 씨, 미치겠어. 근데 좀 밀린다. 잠깐만요. 흥분하면 안 돼. 자. 현대건설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놓치는 거 따위 안 해. 이제는. 딴 거 안 봐요. 지금 시장 코스피 0.53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딱 깨지면 던질 겁니다. 잘 보고 계세요. 이제 안 놓쳐. 딱 대기 66,200원 시초가 깨고 내려오면 여기 시초가는 아니죠. 오늘 아래꼬리 깨고 내려오면 매도합니다. 다 말고 3분의 1만 일단 날려드립니다. 실시간 채팅 이렇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현대건설 주식 회비 30만원 50만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LS 산전도 간다. 야 1.70 예 셀트리온 팔아라 했어요. 빠집니다. 다 팔았어. 우린 없어. No problem. 예야. 팔아란 건 빠지고요. 간다 안 갑니다. 자 잠깐 희말이 없어. 잠깐 외국계 들어온 것만 보고 외국계 지금 안 잡히고 있고 일단 자 현재 시장 기관 외국인 약간 마이너스권인데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일단 약간 처지죠. 야 현대건설 3분의 1 던져. 현대건설 3분의 1 던져. 내가 날린다 이거. 현금 3 던져. 챙깁니다. 얄짤 없어. 3분의 1 던집니다. 에르 산전 홀딩. 산전 홀딩. 자, 현대차 홀딩. 아무 문제 없어. 자, 현대건설만 조금 던집니다. 왜냐면 공중 붕 떴잖아. 그죠? 밑에 쳐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원래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쳐지면 된다 안 된다? 3분의 1만 던집니다. 밀린 여기 65,000원 오면 다시 사놓을 거예요. 65,000원 오면 자 66,000원 정도 깨면 또 3분의 1 더 던질 겁니다. 현대차 노 프라브럼 현대건설 야씨 왜 이렇게 아직 안 잡히고 있어. LS산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닥 안 그립니다. 이건 그냥 들고 갑니다. 현대건설 3분의 1만 던집니다. 현대차 있죠. 현대차 아까 그 잡주 던져. 빨리 다 던져. 다 던지고 현대차 10% 사. 그냥 현대차 그냥 호가에 대놓고 사. 그냥 잡주 다 던지고 어저께 팔아야 했던 거 다 던지고 현대차 10%만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밀리거나 해도 삽니다. 시장가 밑에 대놓지 말고 그냥 바로 체결되게 시장가를 때려버려. 그냥 사. 현대건설 들고 있잖아. 해주야 좋아 죽겠지. 1년 동안 플러스 한번 못 보다가 닥터 K 만나가지고 계속 플러스.
좋아 죽겠지. 야, 먹어도 그냥 1, 2% 아니야. 뭐한 3, 4%, 5%씩 막 먹어. 어? I'm Dr. K야.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라고. 잠깐만. 아, LS산전 그냥 들어갑니다. LS산전 기여하고 있어, 해주. 10%는 현대차 사고. 그냥 시간 없으니까 LS산전 그냥 10% 사버려, 이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용없어. 상관없어. 직장인은 그런 거 감안해야 돼. LS산전 10%. 그 다음에 현대차 10% 사. 현대건설 지금 3분의 1 던졌죠? 3분의 1 던졌죠? 일단 올라갈라고 빠짝빠짝 합니다. 6만원 깨면 3분의 1더 던집니다. 6만원 깨면 3분의 1, 3분의 1은 좀 그렇고, 남아있는 거에 또 3분의 1 던집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계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 던지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작게 한 20%나 15%만 던지라 이거예요. 왜냐면 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던지긴 좀 아깝거든. 근데 처지면 조금씩 조금씩 챙겨옵니다. 그리고 6만 5천원권에서 다시 삽니다. 전략 알죠?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할줄 안다. 팔아먹은 거 여기 6만 5천원 다시 사는다. 양양, 레이첼. Got it? You copy? 셀트리온 던지라 하니까 빠집니다. 셀트리온 던지라 하니까 빠지잖아. 던지라는 건 빠지고, 사라는 건 올라갑니다. 해주야, 셀트리온도 갖고 있잖아. 셀트리온 좀 제껴. 셀트리온 미련 부리지 말고. 셀트리온, 하, 이거 애매하긴 애매한데, 응? 여기 20일 깨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알겠지? 욕심 부리지 말고, 미련 부리지 말고, 상관없어. 딴데 좋은 데 타면 돼. 들고 있어봐야 돈안 돼, 크게.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량 축소한 게 나아 보인다. 20일 깨면 던져. 절반. 절반 던져버려. 그리고 잘 가는데 올라타. 보여줬잖아. 올라타면 잘 가는데 가면 돈벌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 미련 스럽게 31만에서 들고 있지 말라고. 던져버려, 빠지면. 그리고 딴데 가가지고 새 인생 찾아. 하하, 참. 아유. 아, 3%대 올라갑니다. 던진 거 상관없어. 주관하지 마세요. 챙기면서 갑니다. 자, 외국인 다시 매수 들어왔습니다. 선물 살짝 붙잡고 있고요. 자, 왜 이럴까? 주가가 왜 이럴까? 며칠 동안 올랐으니까 위로 달라든 애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3일 동안 거의 그래도 위에 있었는데, 와, 상방이냐? 상방은 맞는데, 위로 갈라고? 아니, 한번 조지고. 살짝 조지고. 여기는 잘안깰 가능성 있어 보여. 여기만 안 깨면 돼요. 2200.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안 간다고, 선물 옵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번에 7번 눌러 얘기야.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왜? 아, 그러면 누가 돈 잃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쪽으로 누가 움직일까요? 개인이 움직인다. 개인이. 그러면 반대는 누가 있습니까? 선물 옵션에. 기관에 외국인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한번 흔들흔들 해주고 애들 힘들게 좀 만들어주고 털것좀 털어주고 아니면 브루스 나 있는 거좀 젖어주고 그렇게 가도 갑니다. 근데 2200을 지켜야 됩니다. 올해선 안 깨야 돼. 강력하려면. 자, 여기서 딱 들어올리죠. 일단은 외국인이 크게 던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휘청거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밑으로 확 빠지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이 사모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흔들려버린다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적당히 움직입니다. 적당히. 자, 라이딩이도 잘 듣고 있지? 라이딩이. 자, 고려아연 어디 갔어? 야, 고려아연. 라이딩이가 그거 한 거니까 여기 위에 올려놓고 좀 관심 가져줘야지. 착한데, 우리 라이딩. 우쭈쭈쭈! 아씨, 뭐야, 이거. 야, 라이딩아. 20일, 여기 깨고 내려가면 던져버려. 43만 5천 깨고 내려가면 던져버려, 이거. 이거, 희말이 없으면. 차라리 딴데 들어가. 그런데 조금 버틸 만하다. 이왕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이 위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이거 쭉 땡기고 위로 때릴 것 같아. 이 외국인 들어오지? 기관 들어오지? 던지지 마, 일단.
손해보고 팔지 마, 이거는. 아까워, 좀. 뭡니까, 대웅제약. 연락이 가더니 윗골이 다네? 이거, 잠깐 안 보면, 그러니까, 잠깐 안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거 무슨 시그널? 대우조선하고 똑같잖아. 매도했었어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도했었어야 된다고.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자, 해주야오.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많이 챙기는데, 현대차 LS 한전 샀다 안 샀다, 그리고 돈 얼마 남아있다, 비중 어느 정도 있다, 본인 비중 내가 알고 있거든,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차 옆에 대고 잡주도 다 던져버려. 차 바이오 이런 거 다 던져버려. 관리 대상인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차 바이오 밑으로 빠지지. 다 던져, 다 던져. 그래, 뭐야 또 안 뭐더라. 아유, 어저께 기억도 안 난다. 잠깐 봐야 돼. 던지랬으니까 던지겠지. 냅두고요. 자, 전기전자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주도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선주 살짝 들어오네.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그냥 확 사버려, 이거 대우조선이야. 취집권이거든. 일단 참습니다. 돈도 없을 분들은. 돈도 없을 분들 참는다고요. GS건설 괜찮아 보인다는데 갑니다. 그죠? 괜찮아 보인다는 거 다 가요. 야, 현대건설 밀린다. 대우건설 3분의 1 더 던져. 대우건설, 아, 저 뭐야. 현대건설 3분의 1 더 던지세요. 대우건설, 아, 야, 왜 자꾸 대우건설이라고 그래. 현대건설 3분의 1 더 던지세요. 그리고 할 줄 아는 사람만 65,000건 정도 오면 살짝 양봉 쓸 때, 취지된 양봉 쓸 때 팔아먹은 거 3분의 1 또 사놓습니다. 아까 팔아먹은 거. 빠지는 거 이런 거 안 쳐다봐. 안 쳐다봅니다. 야, 지수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 패고 있어. 1400개 패고 있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3분의 1도 들고 있습니다. LS3전은 그냥 들고 갑니다. 현대차도 문제 없어요. 종근당 홀딩, 그냥 신영이 종근당 홀딩. 셀트리온은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 나왔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처지잖아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셀틴 헬스케어도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셀틴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쉬어갈 모양입니다. 당장은, 오전은. 바이오메드 미쳤어, 이거. 와, 이거만 아니었으면 이거 사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죠? 야, 종근당 나쁘지 않아. 일단은 위를 땡겨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 산업도 살만하다 했어요. 돈 있는 사람 사고 싶으면 우리 산업 사요. 수소차 테마하고 싶으면 우리 산업 하세요. 할 사람 하세요. 우리 산업 하고 싶으면 해요. 외국계 매수도 들어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너무 높이 있어요. 눌릴 만큼 눌려줬어요. 매수 타임 왔습니다. 해라 했어요, 분명히 어저께. 일로 올립니다. 자, 첫 번째 목표치 36,000원.
배가 사설 아파요. 야, 양양 파는 거 우리 산업 사. 그러면 돈 놀리지 마. 사 이거. 현대차 갖고 있냐 없냐? 현대차보다 이거 사. 너는 우리 산업 사. 우리 산업 이 가지고 36,000까지 먹어. 레이첼이도 마찬가지로 돈 놀리지 마. 파는 거 이거 들어가. 빨리빨리 할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산업 들어가세요. 60일 깨지면 적당히 좀 비중 축소하고 여기에서 리바운드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보고 우리 산업 갑니다. 현대건설은 65,000원 다시 살수 있다 했습니다. 외국계 매도 살짝 넣으네. 일단 여기 재매수권역. 여러분들 다른 뭐 카카오톡방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슷할 거다. 거기서 거기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두십시오. 닥터케이는 최선을 다하고 2년 동안에 여러분들 방송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하시라. 현대차도 사자마자 갑니다. 자, 유정건님 등등등 닥터K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무료 채팅방 지금 초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이 정도면 치면 다 나와요. 카페 나와요. 거기서 회원 신청해 놓으시고 무료 회원 신청하십시오. 그럼 무료 회원 2월 한 중순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채팅 날라오는 퀄리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동영상 보면 타고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일일이 치기 힘드시면 그거 누르면 링크 돼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아, 근데 배가 아파요. 미치겠네. 일단 현대건설 잘 챙겨가고 있어. 이제 두번 실수 안 해. 푹푹 빠지는 거안 쳐다봐. 눈물 흘렸다니까. 억울해서. 왜말 못했을까? 억울해서 눈물 흘렸다니까요. 농담 아닙니다. 잘해놓고 왜 그랬을까? 아쉬워서 눈물 흘렸다고요. 닥터게임 그런 사람입니다. 제돈 10원도 없어요.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눈물 흘려요 저는. 큰일 났네. 당연히 큰일 난게 아니라 배가 아파. 큰일 났어. 별거 없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면 65,000원 가면 아리꼬리 싹 달면 사놓고요. 자, 셀트리온 안 봅니다, 이제. 우리 산업 볼 거예요. 들어가라 그랬어.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일단. 큰 걱정 없어요. 눌려주면 다시 사세요. 자, 한번 물량 들어갔죠? 적당하니 눌려주고, 여기 이평선 올라타면 34,000, 한 5, 600원 선 정도에서 적당하니 다시 리바운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사놓으세요. 그럼 이야기 다 했죠? 그리고 현대차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적당히 사놓으면 되고요. 종근당 일단 홀딩. 홀딩. 자, 재승님도 했고.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인실님하고 재승님은 인실님은 거제도에서 오시겠다고 닥터K를 따르겠다 그랬고 이재승님은 대구에서 16일날 서울 강연에 올라오는데 내가 이때까지 봐도 시장 분석하는 거 봐도 이만한 사람 없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셨잖아요. 그죠? 자, 저는 잠깐 화장 고치고 오겠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현대건설은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아까 팔아먹은 거 3분의 1. 다시 매수. 이렇게 한 거예요. 팔아먹고 다시 사고.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또좀 튕겨 내려온다 싶으면 또좀 끊어. 자, LS안전 살살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게 말고. 우리 산업, 사자마자 갑니다. 사라 그랬어, 분명히. 자, 현재 외국인 양대 시장 다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선물로 약간 흔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흔든다고요? 미국 올랐네. 유럽 올랐네. 좋네. 위로 가는 애들 좀 조져줘야죠. 위로 잘 나온, 위로. 그죠? 베팅한 애들 좀 조져줘야죠. 여기 안 깨면 양호입니다. 여기 안 깨면. 올스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프로그램 약간 약세입니다. 약간 약세 마이너스 20억 정도. 코스닥은 30억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코스피는 플러스 0.01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22.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어.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 안 깨면 더 좋고 여기 정도 안 깨면 무리 없어요. 자, 선물로 컨트롤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 날려줘요. 그죠? 그냥 얼마에 사고 얼마에 목표치고 손절가 얼마 땡 땡입니다. 딴데. 자, 현대건설 사라 그랬어요. 신규 매수는 부담됩니다. 아까 팔아먹은 사람만 사는 겁니다. 신규는 자제. 신규는 현금 못 들어가. 한 사람만. LS 산전 여기서 양봉 쓰면 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산업은 사자마자 가. 아까보다 1.12%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재성님, 우리 산업 플러스잖아, 그죠? 사자마자. 지금 시장 이래요. 대표주들. 아이씨, 저장 아니야 이거. 어디가 우세다? IT 우세네, IT. 그죠? 그리고 건설. 자, 2차전지 우세니까 우리 LS전자. 야, 좀 많이 빠졌. 아까보다 빠졌어요. 우리 산업 갑니다. 여기 수소차 가네. 그죠? 해필 들어가 있네. 남북경협은 여기 위에 것만 일단 플러스. 밑에 여기도 플러스 있습니다만 일단. 그죠? 자, 수남매 내지는 어느 업종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거에 대한 게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 그죠? 자, LS전자 살짝 추가. 대놓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겠고요. 살짝 추가. 딴놈 가는데 왜 LS전자는 가다 밀리지? 크게 무리 없어요. 살짝 추가.
자,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책 할게요. 자, 현대 건설은 외국인 약간 매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공중에 떴어요, 지금. 여기를 돌파했는데, 자, 여기 많게 별 무리 없어요. 여기 많게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목표치는 7만까지도 노려볼 겁니다. 여기만 안깰 무리 없다. 여기 목표치. 실시간으로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챙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무리 없어. 20일 만깰 무리 없어. 이거 또 약간 외국인 매도 나오네. 이것도 20일만 지지한 무리 없어. 여긴 지지한 무리 없어. 엘에스는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이 다 지금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없어요, 현재. 우리 산업, 양호, 여기 지키고 있어요. 외국계 들어옵니다, 이거는. 들어오고, 여기 정확하게 들어갔고,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별 무리 없어요. 시장 반등 중입니다. 무리 없고요.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선물 좀 때려가지고 밑으로 처지게 만드는 거 다시 들어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잠깐만요. 외국인 선물로 자주 유지한다. 엘에스 선전을 얼마까지 보느냐? 그쵸? 6만 건까지 여기 120일까지 노리면 됩니다. 양양이 정도, 그 다음 레이첼이 정도는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도 참고를 해도 돼요. 초보 아닙니다. 선수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고해도 됩니다. 추가 매수인 거 성공. 추가한 것도 성공. 그죠? 현대차 뭐 무리 없고요. LS 한전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 무리 없고요. 우리 산업은 1차 물량 들어갔죠. 양봉 정확한 매수 포인트 36,000원까지 노릴 겁니다. 자, 레이첼 좀 날려줘. 우리 산업은 36,000원까지 목표치를 가고 있고 34,500원 정도 선으로 다시 눌림목 주면 매수 추가 가능. 여기 보면 추가 가능. 목표치 1차 목표치 여기 2차 목표치 여기 38,000원.
자, 딴 거는 별로 볼거 없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20일 안 깨야 돼요. 셀트리온 삼형제 20일 안 깨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처지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처질 가능성 있어요.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만 지키면 일단은 다행인데, 셋 중에서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다고 일단 했는데, 그죠? 그게 안 처지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처지잖아. 이게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안 틀려요. 세부적인 것도. 그리고 오늘은 전기전자는, 야, SDI도 결국은 가잖아. 야, 참. 그런데 저거 적당히 끊고 딴 데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뭐만 확인하면 된다? 닥터K가 보는 안목이 틀리지 않구나. 이것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뭐 밑으로 박살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팔아먹고 딴 데다 가는데 그게 까지고 하면 참 아쉬운데, 딴 거에서 먹고 있으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시장도 2200만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올선 안 깨야 돼. 자, 코스닥은 반등하고 있고 양호하고 외국인 형들이 다시 들어오네. 그죠? 별 무리 없어. 야, JJ야, 너 뭐뭐 들고 있냐? 너 셀트리온 들고 있다 했던가? JJ 뭐뭐 들고 있냐? 빨리빨리 이야기해 봐봐. LS 산전 살수 있습니다. 셀트 팔았고. LS 산전 사. 이거 살수 있어요. 빨리 사. 눌림목입니다. 올라갔고 눌려주는 눌림목. 영양 그 대신 현대건설로 몰빵 질러가지고 먹었잖아. 그럼 됐어. 아쉬워하지 마. 현대건설 기계? 와, 이거 나르네. 이거 못 쫓아간다. 패스. 여기서 샀어야지, 여기서. 라이딩아, 패스. 여기서 샀어야지. 못 쫓아가. 쫓아가지 마. 물려. 잘못하면. 현대제철. 와, 현대제철도 나쁘진 않아요. 현대제철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관리 다 못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는 거는 본인들 알아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고려아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땡기 올린다. 라이딩아, 고려아연 던지지 마. 고려아연 던지지 마. 이거 치고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상단 자랑 돌파할 것 같아. 좀더 들고 가. 고려아연. 해주야오. 해주야오. 셀트리온. 차근차근 던져. 차근차근. 현근이 팔았으면 다시 사라고 했잖아. 현근. 잠깐만. 현근 다 팔았냐? 왜다 팔아?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산호를 했잖아. 산호. 먹은 거 있지? 몰빵은 말고 산호. 밑에 처질 수도 있으니까. 사놓고. 67,000원에서 밀리는 거 보이면 또 팔아먹어. 다 말고. 이건 들고 가야 돼. 어느 정도는. 여기 처지면 나중에 추가해서 빠져나온다. 현근사, 현근. 아, 3분의 2 팔았다. 3분의 1 다시 사놓어, 그럼 지금. 조금만 있다가 65,000원에서 땡겨 올리는 거 보고. 아니면, 너 바쁘잖아. 일해야 되잖아. 적당히 사, 그냥. 1,200원. 직장인들은 세부적으로 못 해. 그러니까, 적당히 사. 65,100원 정도. 적당히. 200원이나. 팔아먹은 거 있잖아. 챙겨 먹었잖아. 오스템 있고, 한전 있다. 그래. 해주. 차근차근 팔은 거. 현대건설 산호. 조금씩. 그리고, LS 산전. 조금 팔아먹은 거. 돈 놀리지 말고 산호, 이거. 대박 말고. 나, 살거한네번 정도 나눠가지고, 아까 샀으면 한번더살거 넣어. 자,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에 세 종목 정도 한다면 300씩 살 건데 100, 100, 100 이런 거 같으면 아까 100 샀으면 이제 100 한번 더 넣으라고. 잠깐만요. 연대건설 지금 싸. 라이딩. 평소보다 좀 길게 하고 있죠. 해서 산전 사 그러니까 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살만한 자리에서 사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돌파해내고 떴잖아요. 뭐 우린 산업 사고 사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왜안 던졌냐면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고 할 정도의 매도 타이밍이 분봉에서 나왔지만 일봉이 아직까지 올라갈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어요. 그냥 홀딩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지권이기 때문에 다시 살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올라탔죠. 이거는 좀 올랐기 때문에 끊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권에서 사.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지수가 여기를 잘 버텨내야 돼요. 여기 잘 버텨야 되고 여기 정말 잘 버텨내야 돼요. 자, 해주야오. 우리 산업 있다 없다. 자, JJ는 오스템하고 한전밖에 없어. 산전하고 현차하고 네개 갖고 있다. 오스템 한국전력. 오스템 한전. 완전 난 사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샀나? 우리 산업 있고. 여기 깨지면 여기 밑에 처집니다. 그리고, 관리는 해줘야지. 그지? 그리고, 해주는 기다리면 되고. 아까 뭐 있다 그랬다. 오스템. 오스템 한번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 오늘도 들어오고 있네. 좀더 기다려봐.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58,000건까지 갈수 있어 보이는데 조금 지지부진하지. 근데 우상향이기 때문에 SDI 꼴 난다. 그러니까 나쁜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들고 있어봐. 너무 바다닥거릴 필요는 없어. 그럼 현대건설이 아예 없었나? 야, 올라가는 건못 사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할 건데 조금
일단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쪽으로 좀 참, 한번 잘 따라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약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확 끌어당겨야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돼요. 지금 깨지면 좀 별로입니다. 오일선 깨게 되면 좀 별로거든요.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양호,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4 양호, 양호입니다. 오늘 방송 한 10시까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인터플렉스 121선까지 홀딩. 인터플렉스 얼마에 샀는데? 빨리빨리 물어볼 때 항상 가격하고 빨리빨리 물어 그거하고 다 적으세요. 바빠요. 얼마에 샀는데? 야, 이런 거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바닥 푹 끼고 있는 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남겨보십시오. 바쁩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살짝 땡기고 있어요. 인터플렉스 11,400원. 11,400원 같은 20일 여기 안 깨면 11,000원 안 깨는가 여부가 중요하고, 일단 양봉 쓰고 있으니까 7% 올라가네. 야, 홀딩. 일단 홀딩.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야, 죽이네. 일단 홀딩. 장대 양봉이면 던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튕겨 내려온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격이 좀 크긴 크거든요. 쉽게는 던지지 마세요. 쉽게는 던지지 말고 여기 11,800원 정도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3분의 1 던지고, 20일 깨고 내려오면 또 3분의 1 던지고, 그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밑으로 안 쳐지면 던지지 마. 그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 그죠? 뭐 가고 있는 거 내가 차익 실현하는 라인을 올려가면서 쫓아 들고 가야 돼. 홀딩을 잘해야 돼요. 11,800원 정도 깨지기 시작하면 3분의 1 던지고, 20일, 5분봉에서 20일 깨지기 시작하면 던져. 던지지 마, 나머지는. 이거 필 받았으니까, 8% 올라가니까 필 받았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 이 핸드폰 관련 맞죠? 인터플렉스. P10이잖아. 이 옛날에 많이 봤던 거거든.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LS안전 추가했기 때문에 뭐 그만 하고요. 그죠? 현대건설 잘 챙기고 다시 사놓고요. 3분의 2 정도 들고 있으면 딱 맞아요. 가만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만큼 토해냈어. 3분의 1을 챙겨 먹고 다시 사놓았어요. 이만큼 세이브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7번 눌러 예의야. 이걸 할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팔고 다시 사놓고, 팔고 다시 사놓고 할줄 알면 따따따블로 먹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올라탈 거는 미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당장 말고, 어저께 벌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딱 서면 산다?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딱 올라타잖아요. 사! 올라갑니다. 눌리면 다시 삽니다. 이거 34,600원까지 눌리면 사고, 현대차는 걱정도 안 해. 그냥 적당히 들어가세요. 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신영이는 종근당 아직까지 노프라브럼. 그냥 홀딩. LS안전 빠지면 안 되는데 왜 힘이 없지? 시장이 지금 별로지. 일단 시장이 야 마이너스네. 0.07. 자,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있어. 뭔가 하면, 이렇게 강세 종목들도 물론 빠지긴 빠지는데, 그죠? 비교적 아직까지 못 올라갔잖아. 아직까지 약간 약세인 건 맞아요. 여기 올라가는 걸 노리고 가는 건데, 그죠? 이런 건 우상향에서 지지권 아닙니까? 잘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해되죠? 현대건설이나 우리 산업이 잘 가는 건 우상향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선취매끼가 있다고 그랬고, 그죠? 이런 건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하고 가고 있는데, 추세가 현대건설이나 우리 산업보다 못하다고요. 그죠? 오스템 플러스권으로 일단 올라왔고, 보합이고. 자, 한전. 야, 내가 관리 다 해주려니까 힘들다, 야, 진짜. 한전 여기 나 같이 보면 되겠다. 종근당 이세개딱 보면 되겠네. 오스템, 한전,
한전 단가 얼마야? JJ야. 아, 사라고 안 했는데 분명히. 어?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 돈 치박는다 그러다가. 백옥님 계시네. 오랜만입니다. 33,900원. 야, 왜 그래 쫓아가냐? 뭐 먹을 거 있다고 33,900원에 가냐? 아이, 참. 여기 샀나? 언제 샀나? 빨리 이야기해봐. 오늘 샀나? 아니면 여기 샀나? 여기 샀다. 1번. 여기 샀다. 오늘 샀다. 2번. 오늘! 야, 진짜 혼나야 되겠네. 뭐 좋다고 이거 오늘 사냐? 응? 딴거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로 먹을 거 없다니까? 별로 먹을 거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갈란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타이밍 그냥 좀 거시기 해요. 그냥 적당히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거 땡겨 올려야 돼. 그러니까 34,100원 이상으로 땡겨 올리고 일단 여기가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먹을 게 별로 안 보이잖아 이게 목표치가. 그지? 왜 여기가 강한 저항대야. 이게 먼저 신나게 올랐어. 여기서 흔들흔들흔들하고 있어. 뭉치고 간다고?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기보다는 이거는 시장 나쁠 때 시장 방어 역할 좀 한다니까. 이런 거는 유틸리티 이런 거 한전 이런 거 이제 주도주가 이런 데 몰렸다니까. 이거 잘안 살라 그럴 거야. 이제 물론 들어오고는 있는데 응? 이것도 안살 수는 없는데 포트폴리오에 적당히 담아는 가는데 주력은 이런 쪽 건설하고 지금 IT 쪽이 주력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한전에 가서 탁 사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우리 산업 이런 데 집중을 해야지. 알겠지? 그런 거 고쳐야 돼. 가능하면, 아, 제시하는 전략도 조금 따라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내 생각입니다. 본인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못 하겠는데. 선배니까. 선배 의견을 한번 따라 봐라, 일단은. 아, 딴게좀 피시피시하고 있네. 아, 시장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는 적당한 시간 되고, 바빠지면 제가 그냥 멘트 간단하게 하고 그냥 마무리합니다. 현대차는 분명히 밀릴 수 있다고 분명히 사 들어가면서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중장기로 그냥 차근차근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LS 한전은 가다가 여길 지키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밀리냐, 야. 그죠? 자, 두 개. 현대건설하고, 우리 산업은 양호하고, LS 한전하고, 현대차는 좀 비실비실. 그렇네요. 쉽게 안 뜯깁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갑니다. 자, 셀트형 삼형제는 빠집니다. 그죠? 자, 방송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 시장 잘 체크하시고요. 포트폴리오 아까 제시했던 전략대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LS 한전 조금 비실거리고, 현대차는 중장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요. 현대건설은 여기 지지하고 있으면 6만 5천원권 지지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깨지고 나면 적당히 또 비중 더 축소하셔라. 플러스권이니까 잘 챙겨 나가자는 겁니다. LS 한전도 별 무리 없다. 시장이 밑으로만 안 처지면 큰 무리 없다. 2197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다. 외국인 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373억, 264억. 다만 선물로 밑으로 살짝살짝 흔들어가면서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털리지는 말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고요. 자, 지금 한 50분 보고 계신데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가면 무료 채팅방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자 광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